이것은 방송이 아니라 잡담입니다. 우리나라 시사 문제를 주제로 벌이는 아무 말 대잔치이니 필요하신 분들만 들으세요. 11월 20일. 아우, 날짜 너무 빨리 가네. 트럼프가 간 지도 벌써 2주가 가까이 되네요. 반응이 없어. 뭐 가든지 네. 말든지 관심이 없어가지고. 2주 가까이 12일. 가고 나서 지난주에는 중대 발표라고 뻥을 치더니 오늘은 그걸 중심으로 얘기 좀 해봅시다. 지금 뭐 북이 도발을 하지 않은지 혹은 또 북이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 발사하지 않은지 60일이 지나서 벌써 70일 넘었어요. 야, 그 날짜 세는 것도 진짜 웃기지 않아요? 누가 참 세는지. 왜 세는지도 이유를 잘 모르겠고. 그게 그 날짜를 센 계기가 있어요. 그 조셉 윤. 조셉 윤 육자회담 네. 대표인가요? 육자회담 수석 대표. 우리나라 사람이죠? 한국계인 윤. 것 같아요. 한국계 윤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네. 윤 씨. 아, 그 한국 이름을 따와가지고 한국말로 해야 될 건데. 아무튼. 네. 아무튼 이 사람이 60일이 거의 다 될 즈음 해가지고 북한이 60일 동안 핵실험 안 하고 미사일 발사를 안 하면은 이건 대화를 추진해야 되는 계기로 봐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예전, 갑자기 예전에 무슨 뭐 비공개 회담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다 그러더만요. 그건 뭐 모르겠고 비공개 회담이니까 하는 말인지 모르겠고. 아무튼 그때부터 갑자기 언론들이 다들 60일에 눈을 빡 불을 켜고 60일 카운트다운을 세기 시작하더니 60일 딱 지나니까 트럼프가 갑자기 중대 성명을 발표한다 그래가지고 다들 드디어 근데 중대 성명은 나가리 되고 아니 중대 성명 그런 아니 60일 그 논리로 되면은 중국과 러시아가 제의했던 쌍중단의 한쪽은 형성됐다고 그렇죠 해석을 하겠네 그렇죠 한쪽은 지금 자제를 한 건데 한쪽은 여전히 한국만 세척 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한미합동 군사훈련 중단할 생각도 없고 그 은연중에 올해 새로운 프레임이 이제 전환된 것 같지 않아요 완전히 그래요 왜냐하면 이 조셉 윤은 말린 것 같아 북의 이 행보에 왜냐하면 지금까지 북한은 군사적 행보를 잘 안 했잖아요. 안 하다가 어쩌다가 한번 미사일 쏘면 그게 이제 난리 나고 미사일 전국이 되고 아, 몇 년 전까지 네. 또 어쩌다가 핵실험을 하면 그 난리가 나고 그치.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안 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뭔가 군사적 조치를 취하면 큰일 날 것처럼 했는데 이제 반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래 들어가지고 미사일 쏠 때가 됐는데 왜 안 쏘지? 네. 왜 안 쏘는 게 이상한 이런 상황으로 되어버렸다는 거죠. 전 세계 민중들의 바람이 지용되는 거 아닐까? 쏴야 되는데 뭐 이런. 아 이게 좀 완전히 이게 국면이 전환된 패턴이 바뀌었다. 네, 새로운 패턴이라는 거죠 이게. 아니 그것 때문에 더 긴장하는 거 아닐까? 뭐 쏠 때 됐는데 막 힘을 빡 쥐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사람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일 아니 2-3일 내에 적들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밤새 근무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한 3일째 되면은 비몽사몽 돼가지고 언제 오는 거야? 그렇게 되죠. 네. 극단적으로 가겠네요. 먼저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술 마시거나. 네, 그렇죠. 3일째 되는 날 새벽 5시부터 이제 술 마시기 시작합니다. 에이 안 오네. 그래요. 근데 이게 북에 요즘 나오는 기사는 크게 두 가지 딱 눈에 띄는 게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이 경쟁보를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트랙터. 트랙터라고 그러지? 트랙토르. 네. 직접 운전도 하고 그러대? 네. 뭐 비행기도 직접 운전하는데요. 뭐 트랙터 탱크, 정도. 비행기 뭐 다 직접 운전하잖아요. 와, 진짜 너 탱크, 비행기, 육해공을 다 해. 네. 육해공이네 그러고 보니까. 잠수함을 직접 운전하는 잠수함은 잠수함은 위에 승선은 했죠. 네, 승선까지는 네. 나왔는데. 지지도 하고 막 그랬다. 조만간 이 방송이 나간 이후에 잠수함 운전하는 모습이 공개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경쟁부에 집중하는 것 같단 말이죠. 보도를 딱 보면. 그리고 야, 요즘에 새로운 방식이던데. 그러니까 이 트랙터의 국산화율은 몇 프로다. 이 퍼센테이지를 공개하더라고. 네. 야, 그래서 트랙터가 87.몇%가 됐어요. 그다음에 어느 뭐 어디 공장에서 국산화율이 몇 프로 이렇게 트랙터가 80몇 프로라고요 국산화율이 87몇 프로인가 그렇다 아니 미사일도 직접 만든 100% 이상하단 100%. 말이야 뭐지 이거 트랙터는 자체로 못 만들고 미사일은 자체로 만들어 그러니까 군수공업보다 이제 이 기본 노동계급이 네. 좀 떨어지는 미사일이 없는 거 미사일이 어쩌고 트랙터 있는 거 타이어. 타이어를 직접 못 만든다 아니, 타이어 아닐까 네. 그 LED LTE인가 뭐잖아 뭐 LED 그 LTE 뭐요? 대륙간 탄도미사일 싣고 다니는 그 뭐죠 그게 아, 차 TL 네. TL인가 네.
거기도 밖에 들어가잖아. 아, 그렇구나. 네. 아니, 아닌가 그 같고. 트럭을 자체 개발했다는 말은 없었어요. 아, 그래? 예. 네. 어, 수입했고 막 그러면. 근데 이게 타이어를 만들려면 합성 고무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와 커넥션. 네. 아, 이제 그런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오늘 아마 이제 결산 방 보도가 나올 텐데 중국에 특사 갔잖아요. 네. 특사가 시진핑의 친서를 가지고 갔다고 나왔죠. 가져갔죠. 특사인데 네. 친서는 기본이겠죠. 가져가겠지. 어. 뭐 그 내용이랑 뭐 이거 전달되는 거 또 면담을 할 수 있느냐 마냐 막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 또 그게 두 가지가 난 북의 현재 뉴스는 그거 두 가지면 딱 띄던데 눈에. 일단 별거 없어요. 그쵸. 그다음에 온갖 이제 외부에서 뭐 혹시 무슨 전략 잠수함을 만들고 있지 않을까. 또 만들고는 있겠죠. SLBM을 뭐 곧 공개하지 않을까 이런 네. 추리들만 여러 가지 있더라고. 이게 왜 그러냐면 네. 그 김정은 위원장이 예, 군수 관련된 현지 지도한 사진들을 막 공개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네. 기사 내용에는 없는데 벽에 막 붙어 있는 게 있어요. 네. 북극성 삼형 뭐 이런 것들이. 네. 그러면 야 저걸 저 사진을 의도적으로 공개한 걸 텐데. 네. 그럼 저 미사일을 언제가 쏘지 않겠냐. 화성 13형 뭐 이런 거. 사진으로만 딱 나오지 실제 기사 내용엔 그런 게 없거든요. 은근슬쩍 딱 보여준 거이기 때문에 저거 언젠간 쏜다. 저거 쏠 때가 됐다. 어, 이런 거죠. 아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 사진 하나 가지고 막 분석을 막 다각도로. 그것도 사진도 해상도도 막 나고 비스듬히 찍혀가지고 잘 글자 안 보이니까 이걸 포토샵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막 3D로 돌려가가지고. 아, 그래서 기사 교류를 해야 된다니까 정식으로. 근데 이제 북한이 잠수함 개발하는 거나 SLBM 개발하는 거나 그리고 이제 미사일 개발하는 거는 하는 거잖아요 원래. 그렇죠. 원래 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공개하면 개발한 거고 공개 안 하면 개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지금 다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럼 이제 그 카드를 네. 어찌 보면은 이제 정치 외교적으로 활용을 할 거냐 말 거냐라는 거죠. 공개한다는 거는 네. 공개하게 되면 그걸 군사적 행보라고 보기는 어렵고 정치 외교적 제스처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발사하는 게 아니고서는. 그럼 지금까지 60일간 이렇게 쭉 더 이상의 이제 군사적 행보 없이 경제 행보 중심의 행보를 취하고 있는 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니 그 미국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매티스 장관이 이제 어디 가가지고. 근데 왜 미국의 논리를 적용합니까? NSC 방송에서. 아니 적들의 논리를 좀 봐야지. 아 적이에요? 동맹인데. 잡아냈다. 동맹인데. 우리 안에 뿌라치가 있었어. 매티스 장관이 이런 얘기했어요. 미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력을 포함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지만 외교적 해결을 최우선에 두고 있고 그죠? 이게 그런 거지. 그 대화를 지원한다는 거잖아. 논리가. 그죠? 군사력이 대화를 외교를 더 네. 잘할 수 있게끔 밀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잖아. 그런 논리면 북도 마찬가지지. 미사일 개발하고 핵실험하고 이런 것들이 다 외교를 더 잘하기 위한 조건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미국 그 매티스는 참 웃긴 게 국방장관이잖아요. 국방장관이 우리는 전쟁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 하면 되지. 뭐 협상 얘기를 자꾸 해. 초전 박살낼 것이다. 뭐 이렇게. 그런 얘기는 나중에 틸러슨이 이제 국무장관 하는 거 아닌가? 갑자기. 근데 매티스가 전쟁에도 대비돼 있다. 막 이런 거는 국무장관이 하고. 매티스가 장관 되고 나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좀 이상하네요. 그 전에 야전 사령관 할 때 무슨 개 미친 개? 네. 매드덕이 별명이었죠. 이게 이제 매티스가 그 중부군이잖아요. 그 이라크 전에서 군사적 옵션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다가 오바마 행정부 때 네. 오바마는 반대했고 그러다가 계속 하다가 얘가 결국에는 오바마 행정부 때 전역한 인물이에요. 잘렸죠. 너 나가라고. 그래서 매드덕이라고 이제 별명이. 거의 메가다 같은 거네. 아니 근데 트럼프 정부 내에서 대북 관련해 가지고는 네. 좀. 네. 정 반대가 됐어 이게. 그렇죠. 오바마하고 네. 그냥 괜히 싸운 건가? 상관 좀 당황스럽더라고. 이게 네. 상대를 가려보면서 무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야전 사령관 할 때 하고 지금 이제 국방장관 했을 때 좀 뭔가 정보가 달라진 것 같더라고. 네. 아니 근데 상대가 다르지 않을까? 이라크는 막 네? 이게 그렇죠. 못 듣는 건데 네. 북은 이제 하니까. 아니 뜯었다가 미사일 네. 물면 이빨. 이라크 야전 사령관한테 북의 군사력 정보를 제대로 알려줄 수 주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 그 사람이 사령... 중부군 사령관으로 있을 때는 북한 정보를 들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방장관이 되니까 이제 북한 정보를 정식으로 이제 보고받게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 태도가 이렇게 외교적으로 바뀐 거 아닐까 국방장관이. 아무튼 국방장관뿐만 아니라 그 뭐 하와이에 있는 누구죠? 그 태평양 사령부 태평양 사령관도 뭐 이런 식의 아니 사령관이 외교적 문 외교적 해법으로 풀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발언들을 한단 말이에요. 참 미국은 이상한 나라예요. 가만히 보면 미국에 보여 주한미 사령 주한미 대사도 예전에 성김 김성룡이잖아요. 이번에 육자회담 대표도 이제 조셉 윤이고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한국계. 또 한반도 전문가도 빅터 차 걔도 한국 사람이잖아. 빅터 차도 대사가 대사 임명돼 있는데 지금 됐나요 지금 어디 아니, 어느 나라 청문회 네 준비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부 다 한국 사람들이 일로 오고 있잖아요.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미국의 국무부에 잘 나가는 미국 사람들은 여기 안 오려고 하는 것 같아. 가봐야 일만 많고 맨날 밤새고 여러 나라 왔다 갔다 하는데 성과는 없고 그래서 한 집으로 이렇게 밀려나는 거 아니냐. 지금 국무부에 동아태 차관보가 없어요. 주한미 대사도 없고. 최근에 무슨 그 청문회 대기자가 생겼던데. 그러니까 지금 집권한 지가 벌써 1년이 다 돼가는데 뭐야 그죠? 이게. 그래서 이게 가만히 보면은 막 외부로 나타나는 거는 뭐 대화를 통해서 뭘 하겠다라고 하는데 정작 담당자를 보면 내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저를 선봉에 세워주십시오 하는 게 아무도 없어요. 서로 이제 네가 해라 네가 해라 하다가 결국에 한국계가 야 너 나라잖아 네가 해. 그러고 이제 밀려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는 거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건 인종차별이지고. 인종차별 아니라 민족적으로 이제. 아 이거 트럼프 행정부가 인종차별을 한다는 거지. 아, 네. 위험한 지역에 보낸다. 아, 자기 거. 민족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네. 오 민족 자결주인가요? 아니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트럼프 행정부 내부적으로 봤을 때 고위 관료층에서 서로 이제 북한 문제를 해결하자 일기 투합이 돼가지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부서 간의 협력이 일어나고 이런 게 차차차 일어나야지 뭔가 될똥말똥할 거잖아요. 그런 게 지금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 최근에 전략사령관 미국에 주로 핵무기를 다루는 사령관인 것 같아. 네. 여기는 뭐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적인 명령에 대해서는 거부할 거다. 이런 얘기를 그냥 대놓고 하대. 그게 좀 웃기지 않아요? 원래 법적으로 불법적인 명령 거부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미국은 안 그런가 보지. 아니 미국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야 옛날 이제 군부 독재하고 그럴 때는 네. 상관이 명령하면 그게 불법 합법 따지지 않고 무조건 집행을 해야 되는 건데 이제 민주화된 이후에 그런 판결들이 나오잖아요. 상관의 불법적 명령을 안 따라도 합법이다 이런 판결들이 나왔는데 미국은 원래 전부터 그랬거든요. 상관이 불법적 명령하면 안 따르는 게 기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기본이면은 얘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얘기를 굳이 의회에서 청문회에서 질문하는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고 대답하는 사람도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지금. 왜 이런 질문을 이 시간에? 아 진짜 이게 이 트럼프 대통령 주변의 이 핵심들하고 뭔가 안 맞는 거 아니야 진짜로? 트럼프랑 어. 핵심이랑 좀 맞는 사람만 남고 나머지 다 떨어져 나가는 거. 새로운 대통령을 준비하는 거 아니야 벌써? 주변 핵심 참모들이? 아니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가만히 보면은 대화가 추진될 환경은 아니라는 거죠. 네. 미국 내에서도 그게 막 탄력 받고 있는 건 아닌 거고 말로는 대화를 떠들고 있지만. 네. 아 그러고 보니까 진짜 한번 하려고 그러나? 미국이? 네, 기습적으로. 그러니까 군부가 대화를 얘기하는 게 웃긴 거잖아요. 이게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의 전쟁 야욕을 숨기는 거다. 나중에 전쟁이 막 터지고 나서 변명을 할 수 있겠죠. 나는 계속 얘기했다. 평화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이 네. 정부 내에서는 전쟁을 추진하는 세력들이 있는 것 같은데 군부에서는 실제로 전쟁 안 된다고 보는 것 같아요. 야, 이 저 뭣도 모르는 정치인들이 자꾸 전쟁하려고 하는데 이 전쟁하면 우리 망한다. 여기는 진짜 군이랑 정치가 분리되어 있는 것 같네. 그죠? 아 그런 건가요? 군이랑 정치가 분리되다기보단 독점 자본을 통해서 연결돼 있죠. 그렇지 않을까? 간접적으로 네. 자체 이해관계가 다르고 판단이 다르고. 그렇죠. 그러면 명령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명령이 작동하지 않는 거 아니야? 이런 정도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트럼프가 모든 걸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체계는 아니고 미국의 독점 자본이 판단을 내리고 트럼프는 이제 독점 자본의 왼팔이라면 군부는 오른팔인가? 아. 군부가 더 높은 거였어? 아 그래요? 아니 미국에 왼손장이 많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이게
북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화를 할 상대가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아, 그건 최근에 북에서 실제로 밝혔습니다. 네. 그 북미 비공식 접촉이라 되나 1.5 트랙 있잖아요. 네네, 네, 거기서 민관, 네, 거기서 얘기했잖아요. 트럼프가 임기 채울지 확실하지 않은데 왜 협상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 관료들의 말도 다 계속 다르지 않, 일관되지 않단 말이죠. 이겠다 저기겠다가 실제로 또 항공모함 세척 들이미는 행보를 딱 보면 이게 뭐 본심이 아니라는 게 금방 드러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의 입장에서는 전혀 대화할 조건도 안 돼 있고 할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왜 안 쏘는 거죠? 60일 넘게. 그래도 이제 만나는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도 만나자. 만나는 거는 1.5 트랙 네, 하고 있으니까. 네, 그렇게 계속 진행되는. 네, 근데 네. 그것을 사람들은 이제 물밑 접촉이 네. 진행되고 있고 네. 대화가 무르익었다라고 네. 이제 상황을 오인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 아, 그래서 북이 대화에 안 나오고 있다고 계속 대화를 압박하는 제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1.5 트랙이나 이런 데서 비공개 회담 이런 데서 계속 미국이 조건을 계속 제시할 것 같아. 이 정도면 되니? 이 정도면 어떨 것 같아? 이런 걸 계속 할 것 같은 느낌이라고 그쵸. 보는데 대화에 안 나오면 직접 찾아가면 되지 않을까? 얘기 좀 하자고 평양으로. 아, 그래서 특사 얘기가 나오더라고. 비행기 타고. 네. 트럼프 그래서 60일 동안 도발이 없으면 특사를 네. 보내야 된다. 네. 장관을 보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네. 조셉 니은이 그런 얘기도 있는데 북이 어떻게 가시적으로는 뭔가 없어요. 미사일이나 여타의 어떤 실험이 없는데 나 이게 더 불안하더라고. 불안한 게 아니라 이게 더 명분을 쌓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지. 북이 네. 미국에 대한 정당방위라는 이 명분을 쌓아서 뭔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뭔가를 하지 않을까. 근데 너무나 분명한 사실은 지난 60일간 한반도 도발 세력은 정말 트럼프였거든. 그렇죠. 미국이 도발한 거죠. 네. 계속 막 그 항공만 갖다 받고 군사적 행보를 가하고 위협적인 발언. 네. 연설만 해도 봐요. 막 인권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거 공격할 수 있는 건 다 공격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난 60일간 보면 한반도 도발자는 트럼프 아니냐. 아, 그래서 60일 동안 딱 보니까 60일 북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중국과 러시아한테도 야 쌍중도 안 되잖아. 그렇죠. 그렇네. 이런 얘기가 될 수 네. 있는 거고. 쌍둥단 안 되는 이유가 미국 때문이라는 게 확인이 돼버렸네. 또 세계 면전에서도 북은 가만히 있었는데 미국이 계속 드림이네. 네. 도발자는 미국이다. 뭐 이런 식이 커져 있는 조건인데 이게 점점 더 커지면은 북이 어떤 대응을 하더라도 아주 센 대응을 할 거고 그 명분이 지금 쌓이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그거지. 시진핑이 쌍둥단 안 된다고 합의했나? 합의한 거 아니라. 합의는 아니라 그죠. 합의한 거 아니야. 미국이 못 받는다라는 것을 뭐 확인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뭐 8월달, 9월달에 뭐 괌 포위 타격 얘기했는데 그거는 이미 옛날 얘기 같아 이제 이것도 끝났죠. 그건 이제 더 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조치인 것 같고 그래서 더 올해 안에 뭔가 이제 큰 조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떤 조치? 예를 들면. 뭐 역대급 수소탄 실험을 태평양상을 가로지르는 역대급 수소탄 실험? 실험을 한다고 했으니까 네. 그걸 하거나. 네, 저는 이 북한이 최근에 이제 괌 포위 사격 얘기했어요. 전문가들이 막 달라붙어가지고 분석을 했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게임이 될 것인가. 그래서 결국은 이건 무조건 북한이 이기는 게임이다 확인이 됐어요. 그 다음에 태평양상에서의 수소폭탄 실험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전문가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막 EMP가 될 거냐, 막 분석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실험들은 이미 정치적 효과는 다 얻었어. 네, 이미 정치적 효과를 다 얻어버렸어. 이걸 우리가 하면 어떻게 될지를 애들이 알아서 다 분석을 했단 말이야. 네. 몇 마디 더 하면 되지 이제. 샌프란시스코 금문교에서 불기둥을 보아라. 뭐 이런 것 말이야. 이제. 네. 자유의 여신단 앞을 스쳐갈 것이다. 뭐 이런 네. 식의 발언만 하면 그 끝나는 거란 말이야. 이제. 쫙 분석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구나. 이야. 말만 하면 다 되네. 이건 뭐 너무 편한데 돈도 네. 안 들고. 굳이 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언급하지 않은 뭔가를 네. 하지 않겠나. 하게 되면 그런 조치 외에는 뭐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지금까지 언급하지 않은 걸로 치면 인공위성 아닐까? 뭐 인공위성 또 겨울에 인공위성일 수도 있겠죠. 겨울에 네. 겨울. 그래서 그 북의 침묵 무대응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네요. 전략적 있는가?
무대형. 무대형으로 일관한다. 미국을 무시하겠다. 아,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 시간은 누구의 편인가? 이런 얘기 했죠. 자, 오늘 이제 그 이제 70일 넘어서는 북한의 무대응 전략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 보고요. 이제 40일만 더 지나면 네. 북한이 신년사 발표할 거예요. 그러네. 네, 그러면 네. 이제 중요 문서가 네. 나오는 거니까 네, 네. 북한의 의도를 더 세밀히 네. 들여다볼 수 있지 않나. 그러겠습니다. 그 40일 동안에 어떻게 어떻게 보십니까? 뭔가 저 조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네. 뭔가 있을 것이다. 방송 마치고 내일 뵙겠습니다. 네.